벌써 3시가 넘었네. 아유, 오늘 바쁜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. 가게 나가야 출근해요. 이 새벽에요? 네, 일찍 가야 돼요. 매일 월화수목금 토요일 다 이러시는 거예요? 네, 일요일은 쉬어요, 그 대신.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캄캄한 시간. 달빛을 친구 삼아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. 어? 도착한 어디죠? 곳은 다름 아닌 한 만두 가게입니다. 만두 가게? 왜 이렇게 벌써 나왔어? 오늘 주문 많잖아. 아유, 좀 천천히 나오지. 빨리 고기 만두도 만들어야 되고 재료도 해야 되고. 아유, 저희 큰 오빠. 네. 저는 종업원입니다. 종업원이어서 잘 빌라고 일찍 왔더니 나보다 더 일찍 왔네. 부지런해서 동생 없으면 못해. 부지런해서요? 네. 경자 씨는 벌써 10년 넘게 새벽에 만두를 빚고 있는데요. 만두소는 기계로 섞지만 빚는 건 다 손으로 해야 합니다. 일찍 만들어 놓고 하루 팔고 김밥도 아침 일찍 싸야 되고 아침에 할 일이 많아요. 김밥도요? 만두만 팔아갖고는 안 돼요. 장사가.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. 그럼 하는 일이 또 더 많아지고 이렇게? 네, 많아지고. 수백 개의 만두를 찌고 또 찌기를 반복한 다음에는 잠시 쉴 틈도 없이 김밥을 말아야 하는데요. 눈뜬 그 순간부터 바빠도 너무 바쁜 경자 씨입니다. 그런데 허리도 못 펴고 일하는 아내와 달리 느지막히 일어나 스트레칭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는 남편 훈이 씨. 일어나자마자 고양이 밥을 챙기는 것이 남편의 첫 업무인데요. 고양이와 함께 목을 푸는 것까지 여유가 철철 넘칩니다. 진짜 여유롭네요.